어젯밤 국회 본청에서 단식을 하던 유가족 한 명이 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관련 문건에 대한 의혹 추궁이 있었지만 국정원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세월호 직원은 이번 참사 때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인합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오늘이 18일째입니다. 단식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젯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고 김다영 양의 어머니 정정희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현재 국회 본청에 한 명, 광화문 광장에서 한 명의 유가족이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씨는 어젯밤 10시경 급격한 체력 저하와 탈수 현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안산 한사랑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단원고 고 유혜은 양의 아버지이자 가족대책위 대변인인 유경근 씨, 광화문 광장에선 고 김유민 군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18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가족 5명이 하루 동안 금식하는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청문회가 무산되는 건 아닙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다음 주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서 증인 출석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국회법에 의해 다음 달 7일 청문회 증인 소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내일까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정된 청문회를 하루도 열지 못해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해야 합니다. 오늘 야당은 청문회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여야가 각각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미나를 열어 기간 보고 평가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천해양경찰청과 청와대 경호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은 MBC에 방문해 기관 보고를 불출석했던 MBC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려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운영관리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민주연합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세월호를 운영 관리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병기 원장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문건 작성자가 5월 중순에 세월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민주연합 의원이 전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세월호에 대한 보안 측정 당시 세월호 증개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국가보호 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 취약점만을 점검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문건 작성자가 숨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월호 수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네, 태풍 나크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현재 수중 수색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해상과 도서 지역 수색 활동만 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태풍의 북상으로 세월호 사고 해역에 대기 중이던 두 척의 바지석이 오전 목포항으로 피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 당분간 수중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수중 수색을 실시했으나 희생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7일째 희생자는 294명, 남은 실종자는 10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